중국어 맹꽁이 TV. 자 220회입니다. 또 예. 이거 끝나고 나면은 내일은 또 중간정리 꽁이가 잘해 주셔야 되겠죠? 네. 네, 여러분들 중간정리 정말 중요합니다. 반복 교육에서 꼭 패턴을 완벽하게 습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도 간단한 패턴 배우기 위해서 하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링야, 출발. 네, 출발. 정, 인웨이, 차이. 정, 인웨이, 차이. 어떠한 원인 때문에 모종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예문 보면은 뭐 확실히 되니까요. 네. 예문으로 외워야 되겠습니다. 모든 네. 패턴은요. 자, 예문 보러 가겠습니다. 예문 보러 갑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더욱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다. 正因为是妈妈, 她才更希望你好. 正因为是妈妈, 她才更希望你好。希望啊, 希望。네, 맞아. 是正因为는 바로 모시기 때문에 어찌하다지요? 妈妈, 엄마이기 때문에 她才更希望, 更은 더 希望, 희망한다, 바란다, 你好, 你好는 너가 좋다, 여기서는 좋다라기보다 잘 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다. 이제 더욱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다. 正因为是妈妈,她才更希望你好. 正因为是妈妈, 她才更希望你好。正因为是妈妈,她才更希望你好. 正因为是妈妈, 她才更希望你好。네, 다음 예문. 바로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니까 너에게 사실대로 말해 주는 거야. 正因为我们是好朋友,我才跟你实话实说. 正因为我们是好朋友，我才跟你实话实说。 实话, 네, 实话实说. 我们是, 우리는 무엇이다? 好朋友, 好朋友们 좋은 친구, 친한 친구. 跟你, 너에게 实话实说, 이 实话实说는 사실대로 말해주다입니다. 实话实说, 사실대로 말해주다. 바로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니까 너에게 사실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正因为我们是好朋友,我才跟你实话实说. 正因为我们是好朋友，我才跟你实话实说。 正因为我们是好朋友,我才跟你实话实说. 正因为我们是好朋友，我才跟你实话实说。 네, 참이 말도 네. 우리 친한 친구 사이니까 너에게 사실대로 말해주는 거야. 네. 물론 뭐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이 나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이 정말. 사실이라고 말해봤자 불을 붙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이 됩니다. 구분을 해서, 네. 구분 근데 잘해야 됩니다. 구분하기 어려우면은 네. 말안 하는 게 낫죠. 말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사실대로 말했다가 큰일 납니다. 괜히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제가 좋은 뜻에서 네, 얘기했는데 불화만 일으키는 것. 이거 뭐 난리 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뭐 정말로 한 거는 또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뭐, 그게 그러니까 생사. 하물며 또 이런 경우도 전 들어봤어요. 네. 아, 부부지간인데 네. 상대방이 바람을 피는 거야. 야, 아. 이걸 말해줘야 돼요? 말아야 되나? 타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근데 또 나중에 했는데, 야, 너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말안 했어? 또 이렇게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예? 근데 아무튼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이 이해가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하고 나서 둘이 또 화해를 한 거예요. 예? 네. 그러고서 그 누가 얘기했냐? 첫 친구가 얘기했다. 저거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하냐? 어떤 때는 예를 들면은 또 얘기 안 해서 자기네들이 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야, 어떻게 넌 친구인데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해줄 수 있어? 내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입이 근질근질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이렇게 사람들은 네. 그 사람 위해서 얘기한다는데 사실은 제가 보면 80, 90%는 내가 막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예문으로 질문. 가보겠습니다. 바로 배후에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이렇게 날뛰는 것이다. 正因为背后有靠山，他们才敢这么嚣张。여기서 背后呢, 이제 배후, 맹님은 잘못 따라 읽으세요. 이제 막 건너뜁니다, 막 그냥. 건너뛰었어요, 맹님이. 따라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正因为背后有靠山，他们才敢这么嚣张。 정 인웨이 배후 요 칸샨 靠山。 카오샨 탐원 차이 간 점머 샤오짱 네, 그래서 背后呢, 이제 배후有靠山。 여기서 글자 그대로 보면은 뭐 기댈 산이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댈 산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靠山은 보통 이제 배후에 그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다. 혹은 그런 이거는 세력이 우리가 있다는 속된 뜻이에요. 말로 빽이 빽 믿고 까분다. 속된 말로 하면은 빽입니다. 그리고 그냥. 예전에 저희가 그 고사성어에서 호가호위 배웠죠? 호가호위 하는 그 거죠. 호랑이가 빽입니다, 바로. 네. 그래서 간은 이제 감히 한다. 쩌머, 쌰우짱. 쌰우짱은 미쳐 날뛰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멋대로 막 하는 것, 오만하고 방자하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쌰우짱은. 그래서 간, 쩌머, 쌰우짱이 감히 이렇게 날뛰는 것이 아니라 저놈들 뒤에 믿을 곳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正因为背后有靠山，他们才敢这么嚣张。正因为背后有靠山，他们才敢这么嚣张。正因为背后有靠山，他们才敢这么嚣张。正因为背后有靠山，他们才敢这么嚣张。네. 네，다음이문。바로 여기에 너가 있기에 나는 비로소 오기로 동의했지. 正因为这里有你，我才同意来的。正因为这里有你，我才同意来的。네，这里有你，여기에 너가 있기에. 네，동의하다 来的。네，오기로. 네, 여기에 뭐 바로 여기에 너가 있기에 나는 비로소 오기로 동의했다. 네, 없었으면 너가 없으면 난안올 거야 이제 이런 게 담겨 있는 겁니다. 正因为这里有你。 我才同意来的。正因为这里有你，我才同意来的。正因为这里有你，我才同意来的。正因为这里有你，我才同意来的。네。 네. 네, 이래서 오늘도 간단한 패턴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나가기 2기, 업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